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한 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 한 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이동철이라는 분이고요. 출판사는 오우아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4년 8월 28일에 나온 책이고요. 좀 오래된 책이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304쪽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한 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 라는 책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한 덩이 고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차별을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맛을 보기 전에는 거의 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고기 등급 간 구별이 어려운 이런 고기를, 그러니까 상품 차별화가 좀 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고기를 루이비통처럼 팔아라 라는 뭐 되게 흥미로운 제목을 붙였는데, 뭐 고가 전략, 하이엔드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요, 저가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명품 마케팅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상품, 내가 가진 서비스를 남들과는 다른 뭐 차별화점을 내세워서, 혹은 마케팅 쪽에 차별화적인 뭔가를 제시해서 내 상품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혹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명품 두부의 마케팅 전략. 두 번째, 여우의 전략, 고슴도치의 전략. 세 번째, 하이엔드 마케팅이란. 네 번째, 명품과 하이엔드의 차이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두부의 마케팅 전략. 네, 페이지 14쪽입니다. 실제로 콩사랑 두부는 일반 두부뿐 아니라 흑임자 두부, 야채 두부 등으로 고객이 그 가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건강에 좋은 흑임자 두부와 아이들의 편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야채 두부를 기꺼이 두 배의 가격을 치르고 구매한다. 모든 제품이 나오자마자 품절되기 일쑤다. 이러한 인기의 배경에는 두 개의 하이엔드 코드가 숨어 있다. 당일 제조, 당일 판매와 도매 금물이 그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당일 제조한 최고로 신선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두 번째 원칙 역시 다르지 않다. 물건을 도매로 돌리면 시간이 지나도 두고 팔게 되므로 첫 번째 원칙을 지킬 수 없어서 나온 방침이다. 비터 처칠과 마찬가지로 두부 한 모두 루이비통처럼 파는 전략, 즉 분명한 원칙을 지키며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고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로우엔드에서 하이엔드로 갈 수 있었던 두부 매출의 비결이다. 콩사랑 두부의 사례가 나옵니다. 뭐 두부 뭐 많이 주변에 쉽게 접하잖아요. 뭐 마트에서 사면은 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죠. 뭐 수입 콩을 만든 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 하고요. 뭐 이런 이제 뭐 되게 뭐 평범하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두부조차도 굉장히 명품 두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케팅에 따라서. 이 콩사랑 두부, 여기 사례에 나온 콩사랑 두부는 뭐 흑임자 두부라든지 야채 두부 같이 일반 두부와는 약간 좀 다른 두부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제 고객에게 새로운 이제 가치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콩으로만 만든 두부가 아니라 그 두부 속에 뭐 흑임자라든지 뭐 야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뭔가 다른 두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당일 제조, 당일 판매라는 약간 뭐 이런 뭐랄까요, 판매 뭐 특징이랄까요, 뭐 이런 특징을 내세워서 우리는 일반 두부 뭐 대형마트에서 파는 두부라든지 이런 두부와는 다르다라는 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일 제조, 당일 판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파는 제품은 굉장히 신선한 제품이다 라는 거를 말함으로써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뭐 1주 내지 2주 동안 뭐 이렇게 진열해 놓고 파는 이런 두부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뭐 한번 홈페이지 가봤어요. 홈페이지 가봤더니 이렇게 홍사랑 두부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야채도 흑임자 두부 뭐 이런 걸로 차별화를 둔 것뿐만 아니라 뭐 강원도에서 직접 가져온 간수와 국산콩을 사용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재료 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두부다라는 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부 뭐 달라야 두부가 얼마나 더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약간 이런 컨셉과 이런 뭔가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같은 두부라도 우리는 그런 1,000원짜리 한무 1,000원 한무에 1,000원씩 하는 이런 저가 두부와는 명확히 다르다라는 이런 마케팅 차별점을 내세워서 고가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이런 이제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부, 뭐 두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두부를 통해서 아, 두부 한 모도 정말 이렇게 여기 이 표현처럼 뭐 루이비통처럼 팔아라 라는 표현처럼 비싸게 명품 두부를 만들어서 팔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여우의 전략, 고슴도치의 전략. 20세기 대표적 사상가인 이사야 벌리는 인간을 여우와 고슴도치로 분류했다. 고슴도치와 여우가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활하고 꽤 많기로 유명한 여우가 이길 것 같지만 승자는 늘 고슴도치다. 여우가 자신의 영리함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때 고슴도치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가시로만 승부를 걸기 때문이다. 벌리는 복잡한 세상을 단 하나의 체계적인 개념이나 기본 원리로 단순화하는 고슴도치형 인간이 큰일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고슴도치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단순한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우직하게 난관을 뚫고 나간다. 하이엔드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오직 자신만이 지닌 무기로 승부를 걸고 스스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부여한다. 여기서 뭐 이제 여우와 이제 고슴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우는 뭔가 꾀가 많은 이런 사람을 말하고 뭔가 고슴도치는 이와 반대되는 뭔가 우직하게 뭐 자신이 가진 가시로만 뭔가 승부를 보는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뭔가 서비스를 기획할 때 요즘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찾는 건 무엇인지, 이런 뭐 외부적인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트렌드라든지 유행은 늘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트렌드나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 색깔이 없어지게 되죠.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만 뭐 생각하고, 지금의 트렌드는 무엇일까만 고민하고, 늘 뭔가를 쫓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늘 이렇게 쫓아가서는 이게 뭔가 되게 영리하고 꾀가 많은 것 같지만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슴도치처럼 내가 가진 건 가시뿐이니까 난 가시로 승부를 봐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로만 승부를 보는 내가 가진 한 가지로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말든 뭐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내가 가진 뭐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내가 가진 거 내부적인 요소에만 골똘히 집중해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여기 마케팅 책이니까 브랜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브랜드도 뭔가 지금의 추세가 뭔가 좀 뭔가 웰빙 뭐 이런 거니까 나도 뭔가 웰빙 코드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절대까지는 아니지라도 좀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안될 거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거에 승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뭔가 빠른 스피드다. 이런 빠른 스피드로 뭔가 특성화, 특화를 시켜가지고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가진 게 뭔가, 굉장히 맛있는 달콤한 맛이다 하면 이 달콤한 맛으로 뭔가 차별화를 극대화시켜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지. 아, 요즘은 웰빙이라 단맛은 안 통해. 라고 해서 내가 가진 단맛을 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브랜딩 전략에서, 마케팅 전략에서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19쪽입니다. 하이엔드 마케팅이란, 하이엔드 마케팅이란 파는 마케팅이 아니라 사게 하는 마케팅이다. 고객의 관심을 넘어
환호와 열광을 끌어내며 그 자체로 이슈가 되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한다. 소피아 로렌, 귀네스 펠트로, 샤론 스톤 등을 위한 헌정 컬렉션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린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 양은 타 브랜드의 절반이면서 가격은 2배 비싼 100장 전략으로 스스로 가치를 증명한 레드불은 하이엔드 마케팅의 전형이다. 하이엔드 브랜딩이란 인기 있는 브랜드를 넘어 오래가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는 개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데 사업의 전부를 바친다 라는 선언으로 고객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애견 사료 업체 페디그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품질에 대한 집착으로 견고한 신뢰를 쌓은 수제화 브랜드 실바노 라탄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하이엔드 전략이란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브랜딩 그리고 경영을 통틀어 자신의 가치를 대체 불가, 모방 불가, 특정 불가의 경지에 올려놓는 전략이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엔드 마케팅. 아마 하이엔드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이번 뭔가 영상? 이번 책을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하이엔드 마케팅이 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개념이긴 한데, 혹시라도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되게 접하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 마케팅이 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이엔드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제 하이랑은 높은, 높다는 뜻이죠. 엔드는 이제 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그 고객의 분포도를 딱 놓잖아요. 그래서 하이엔드, 높은, 끝. 제일 상단에 위치한 상대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 명품 마케팅, 뭔가 고가 전략 마케팅 이런 거를 이제 하이엔드 마케팅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하이엔드 마케팅이라는 거는 뭔가 파는 게 아니고 사게 하는 마케팅이다라고 이 저자가 이제 정의를 내린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마케팅 학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마케팅은 아니고 이 저자 나름대로 하이엔드 마케팅을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심을 넘어서 뭔가 환호와 열광을 끌어내며 그 자체로 이슈가 되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한다. 그래서 뭔가 이 하이엔드 마케팅은 뭔가 고객에게 굉장히 뭔가 사랑을 받는, 그 고객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팔지 못하는 마케팅입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비싸거든요. 가성비를 따지는 고객에게는 이게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루이비통 우리가 단순히 이 가방의 내구성이라든지 가방의 소재만 보고서는 그 가격에 이 가방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루이비통이라는 뭔가 브랜드에 담긴 철학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철학, 이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싼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 뭔가 뭐 레드불은 좀 친숙하죠. 에너지 음료죠. 근데 레드불 가보시면은 뭐 얘네들 행사를 안 해요. 네. 그 뭐야, 우리나라 하시스죠. 하시스는 시험기간, 대학교 시험기간 가보면은 그때 막 1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1을 막 행사를 막 하거든요. 근데 레드불은 가격도 비싸고 얘네들 이런 할인 행사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레드불의 하이엔드 이제 브랜딩 전략인 거죠. 우리는 저가에 팔진 않겠다. 그래서 뭐 마실 사람은 마셔라 라는 이런 약간 좀 배짱을 튕기는 이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이엔드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엔드 마케팅을 주로 보시면은 뭐 최고라든지 뭔가 고가, 뭔가 VIP 막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전략이라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브랜딩, 그리고 경영을 통틀어 자신의 가치를 대체 불가, 모방 불가, 측정 불가의 경지에 올려놓은 전략이다. 대체 불가하고 모방이 불가하고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높게 측정하여도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없는 거죠. 네. 네, 페이지 296쪽입니다.
명품과 하이엔드의 차이점. 하이엔드에 대해 고민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물었던 것은 하이엔드가 명품인가요? 였다. 그 질문은 하이엔드를 시작할 때 내가 처음 던졌던 질문이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품은 하이엔드가 맞지만 하이엔드는 명품보다 큰 개념이라는 것이다. 명품이란 콘셉트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일단 고가라는 인식, 부유한 일부만이 즐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명품이라는 것, 사치품이라는 콘셉트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거의 모든 것이 이전에는 사치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항공기, 기차여행, 과즙음료, 케이크, 슈트, 지금은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 이전에는 모두 사치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오늘날 모두가 타고 있는 승용차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엄청난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값싼 자동차들의 옵션 사양이 이전 고급차의 것들을 능가할 정도다. 이것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하이엔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작은 증거 중 하나다. 결국 하이엔드는 명품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보다 고기능화되고 보다 인간중심적이 되고 보다 심미적이 되는 과정이다. 곧 하이엔드는 이미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오지 않은 오래된 미래인 것이다. 나이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하이엔드화하며 그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명품과 하이엔드의 차이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엔드 마케팅, 하이엔드 브랜드 전략은 뭐 뭔가 고가 마케팅 뭐 이런 거와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제 명품 마케팅하고 굉장히 이제 혼용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묻는 거죠. 이 책의 저자에게 뭔가 명품과 하이엔드 차이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많이 이제 물어보실 텐데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명품은 하이엔드가 많지만 하이엔드는 명품보다는 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하이엔드 마케팅 전략, 하이엔드 브랜딩 전략 안에 명품 전략이라는 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엔드가 좀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명품의 전략이 하이엔드 전략은 맞지만 하이엔드 전략이 반드시 명품 전략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명품이란 콘셉트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일단 고가라는 인식, 부유한 일부만이 즐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명품이라는 것, 사치품이란 콘셉트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거의 모든 것이 이전에는 사치품이었기 때문이다. 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뭔가 이제 명품이란 콘셉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명품이란 건 진짜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전략이 하이엔드 전략이냐. 뭐 이거는 맞지만 하이엔드 전략이 명품 전략이냐.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뭔가 과거에 뭔가 자동차라든지 뭔가 해외여행 이런 것들 다 이제 일종의 하이엔드 뭔가 과거의 극소수의 사람만 즐길 수 있는 일종의 명품 뭐 이런 거에 속했는데 요즘은 되게 대중화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이엔드 전략이라는 거는 극소수의 사람만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명품은 루이비통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을 타겟으로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명품 브랜드 진짜 뭐 100년 넘는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뭐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어서 뭔가 소수의 사람들만 뭔가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지만 하이엔드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이엔드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만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우리가 종종 나가는 해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거에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중화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하이엔드 뭔가 이런 하이엔드라는 전략 이런 것들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고 대중화된 상품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전략이 명품 전략과 반드시 일치한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한 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 한 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책은 이제 한 편의 영상으로만 이제 제가 리뷰를 했고요. 이 책은 뭐 굉장히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입니다. 마케팅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뭔가 자신의 뭔가 서비스, 자신의 상품을 기획하시고 있는데 그 상품의 컨셉이라든지 상품 어떻게 브랜딩 전략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은 이 책을 읽으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이랑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